아까 아이패드를 샀다고 적었더니 신한계좌가 마이너스가 됐네요. 4월 가계부는 조금 암울하네요. Hello, 안녕하세요. 헬로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요청이 많았던 노션 가계부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노션은 작년 이맘때 처음 알게 된것 같은데, 노션은 잘 활용하면 진짜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앱인데, 기능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잘안 오는 것 같아요. 일단 노션 기능을 100% 활용하려면 컴퓨터로 보는 게 좋은데, 이상하게 맥 화면을 녹화하면 화질에 문제가 조금 생겨서 이렇게 아이패드 사이드카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참고로 사이드카를 이용하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아이패드를 터치해서 조작할 순 없는데, 대신 펜슬은 마우스처럼 클릭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보이는 페이지는 제가 쓰고 있는 개인 홈페이지 같은 건데, 오늘 소개드릴 페이지는 바로 가계부예요. 여러분이랑 공유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좀 복잡한 버전이랑 간단한 버전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간단한 버전은 사실 복잡한 버전이랑 똑같은데 기능을 몇 가지만 뺀 거여서 설명은 이 복잡한 버전을 이용해서 할게요. 일단 제가 직접 가계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저는 프랑, 유로, 달러, 원화 이렇게 네 가지 통화를 사용해서 이거를 다 관리하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유료 앱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직접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저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은 통화 세 가지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 가계부는 원화, 달러, 유로를 쓸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혹시 원화만 쓰고 싶거나 원화랑 달러만 사용하고 싶으면 나머지 통화는 숨기거나 지우시면 돼요. 일단 페이지 맨 위에 간단한 설명이 있고, 여기는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목표 같은 거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먼저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부분에는 캘린더 뷰가 기본이어서 여기서 원하는 날짜에 수입이나 지출을 기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해당되는 날짜에 쉽게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날짜가 아니라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 싶으면 여기 위에 뷰를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부분에는 계좌, 카드, 현금 이런 지출 방법들을 쭉 추가할 수 있고, 이게 위에 데이터베이스랑 연결되어 있어서 지출 수입 같은 거를 위해 입력하면 이게 각각 남은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간단 버전에는 이 중간 부분이 없으니까 잔액을 계속 확인하실 필요가 없고, 지출 방법을 매번 입력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간단 버전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onthly 부분에는 내가 따로 계산을 안 해도 내가 매달 얼마나 쓰고 벌었는지에 대한 월별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것도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했어요. 1월부터 3월은 비어있고, 4월에만 가짜 데이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4월 페이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위에 원화, 달러, 유로 각각 총 지출과 수입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페이지 본문에 다시 적어주면 밖에 나갈 때 썸네일에도 페이지 내용을 볼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맨 위에 수입 지출을 기록하고, 중간 부분에는 현재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월별 통계를 확인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가계부를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예시로 지출이랑 수입을 몇 가지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첫 번째 아이템 1을 보면 맨 위에 내가 뭐에 돈을 썼는지 제목을 적으면 돼요. 아이템 1은 좀 그러니까 이거를 파스타로 바꿀게요. 그러면 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파스타에 만 원을 썼고, 날짜는 달력을 누르면 자동으로 채워져요. 그리고 지금은 원화를 사용하니까 이 칸에 적었지만, 달러나 유료를 사용했으면 여기 밑에 적으면 돼요. 그리고 이 칸은 셋중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돈을 쓴 거면 expense, 돈을 받은 거면 income,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환전? 아니면 내 계좌관 이체를 한 거면 other를 고르면 돼요. 여기서는 내가 만 원을 쓴 거니까 지출을 누를게요. 그리고 이 다음 칸에는 세부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돼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카테고리 중 일부를 일단 추가했는데, 지출 카테고리는 빨간색으로 했고, 수입은 초록색, 그리고 환전이나 이체는 회색. 예시로 지금 카테고리를 지워주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음식이 아니라 뭐 식당, 카페 이런 거를 나누고 싶으면 이거는 식당이라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게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면 색깔이 임의로 설정이 되는데 여기 옆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서 색깔을 빨강색으로 바꾸고 위치도 다른 지출 카테고리랑 같이 있도록 위로 올릴게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를 뭐로 결제했는지 여기에 입력을 해서 밑에 있는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돈을 썼으니까 expense 칸에 들어가서 현금, 통장 또는 카드를 선택할게요. 지금은 제가 account 1이랑 연결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영수증 사진을 추가하거나 코멘트를 적을 수 있는 칸이 있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시켜주는 칸이 있어요. 이거는 4월 1일에 쓴 금액이니까 4월 지출으로 등록하면 돼요. 지금 벌써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워서 새로 고르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나중에 4월 통계에 이 금액이 들어가요. 다른 예시들도 이거랑 비슷하게 채워져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아이템2는 캘린더 뷰에서 금액이 안 보이는데 이거는 금액이 원화가 아니라 달러이고 제가 원화 금액만 보이도록 설정을 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옷을 직구해서 달러를 사용하셨다면 이렇게 채우면 돼요. 여기서는 15달러를 썼고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고 세부 카테고리는 쇼핑으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US 달러를 쓴 거니까 미국 달러 계좌랑 연결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4월 2일에 돈을 썼으니까 4월 지출이랑 연결했어요. 그리고 수입 예시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0.24달러가 이자로 들어왔으면 달러 금액에 0.24를 입력해주고 금액이 작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수입이죠. 그리고 수입 세부 카테고리는 제가 용돈, 월급, 이자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자 그리고 지출이 아니라 수입이니까 수입 칸을 채워줘야 해요. 이것도 달러니까 달러 통장인 통장 2랑 연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지출이 아니라 수입 칸에서 4월을 선택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전을 하면 어떻게 입력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딱히 지출이나 수입으로 입력하기 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장 1에 있는 만 원을 8.85달러로 환전해가지고 통장 2에 넣었다고 가정할게요. 이 경우에는 지출이나 수입보다는 other를 고르고 세부 카테고리는 exchange로 했어요. 여기서 exchange는 환전할 때 쓰고 transfer는 통화는 유지하면서 계좌 이체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좌에서 돈이 빠진 것은 맞으니까 계좌는 각각 연결시켜줬는데 뭔가 실제로 돈을 쓰거나 새로 들어온 게 아니니까 월별 통계에는 따로 안 넣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아예 새로운 항목을 하나 빨리 만들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패드 에어를 샀다고 적을게요. 금액은 70만원, 타입는 지출을 선택하고 세부 카테고리는 전자기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게요. 그리고 원화를 쓴 거니까 계좌 1이랑 연결하고 영수증을 이렇게 파일로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스킵하고 4월에 산 거니까 4월 지출이랑 연결할게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는데 막상 같이 채워보니까 참 쉽죠. 이렇게 지출 수입 항목을 입력해 주시면 두 번째랑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사실 이 템플릿을 처음 사용할 때 이 두 번째 부분부터 채워서 자주 사용하는 계좌, 카드, 현금 같은 거를 넣으면 돼요. 저는 예시로 원화 통장 하나, 달러 통장 하나, 유로 통장 하나, 그리고 원화 현금 이렇게 네 개를 만들었어요. 커버 사진에도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멀리서 봐도 뭐가 뭔지 한눈에 잘 들어오도록 했어요. 예시로 한국 계좌를 하나 더 새로 만들게요. 이름은 account2. 타입 카드는 이게 은행 계좌인지 카드인지 아니면 현금인지 입력하면 되고 밑에서 무슨 통화인지 선택하면 되니까 원화를 선택할게요. 아 그리고 저는 아이콘을 해당되는 나라 국기로 해주고 있어요. 다시 밑으로 돌아와서 이 템플릿을 처음 사용할 때 잔액이 얼마 있는지 여기에 적어주면 이거를 기반으로 가장 최신 잔액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냥 예시로 하는 거니까 1,000만 원 적어볼게요. 원래 여기 밑에 이 계좌랑 연결된 항목들이 쭉 뜨는데 이거는 지금 새로 만들어서 연결된 항목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한번 그 첫 번째 신한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아이패드를 샀다고 적었더니 신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네요. 아까 위에 첫 부분에 이것저것 입력했는데 지금 여기에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항목들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산해주고 현재 잔액은 시작 잔액 빼기 총 지출 더하기 총 수입이라는 공식을 제가 입력해서 이게 바로바로 현재 잔액이 계산돼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은 사실 뷰가 하나 더 있는데 이 기본 뷰에서는 각 통장 상황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뷰를 선택하면 같은 통화끼리 이렇게 묶여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원화 통장 두 개랑 현금이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이거를 current balance의 sum으로 바꿔주면 모든 통장과 현금을 통틀어 원화가 얼마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월별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되는 month랑 연결시켜줘. 그래서 4월에는 그 항목들이 이렇게 쭉 뜨고 원화, 달러, 유로 총 지출이랑 원화, 달러, 유로 총 수입이 이렇게 떠요. 제가 입력한 데이터의 월별 통계를 보면 4월에는 121만 원을 썼고 15달러를 썼고 0.24달러를 벌었네요. 4월 가계부는 조금 암울하네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하지 말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적으면 내가 돈을 얼마나 쓰고 벌었는지 한 번 더 실감을 할 수 있고 밖에서도 이 페이지 내용이 보이도록 해서 뭐 4월, 5월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간은 충분하니까 여기 밑에 간단한 코멘트도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이번 달은 이렇게 수입이 적었고 돈도 안 벌면서 왜 아이패드를 샀는지에 대한 변명을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6월까지는 만들었는데 그 뒤로는 직접 만드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July 2021이라고 적어주고 저는 한눈에 더 잘 보이도록 이렇게 아이콘에 7을 넣어줄게요. 그 외에는 따로 적어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끝! 아, 그리고 이 부분을 아까 설명하는데 월별 통계에서는 총 지출 수입만 볼 수 있으니까 정확히 뭐에 돈을 많이 썼는지 보고 싶으면 위에 첫 데이터베이스로 다시 가서 캘린더 뷰가 아닌 세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그룹되어 있는 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카테고리별로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카테고리마다 항목이 하나씩 밖에 없긴 한데 예를 들어서 월세 50만 원을 썼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원화 금액을 합산하라고 해서 지금 이 15달러 직구하는 것은 안 뜨는데 여기를 눌러서 썸을 누르고 달러 금액 아니면 유로 금액을 선택하면 달러 합계 또는 유로 합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모든 날짜 항목들이 다 뜨니까 4월만 또는 5월만 이렇게 보고 싶다면 위에 필터의 날짜 기간을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좀 복잡해 보이고 실제로 좀 노션에 복잡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긴 하지만 이거를 그대로 쓰신다면 진짜 간단하고 편해요.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릴 테니까 그거를 눌러서 템플릿을 복제해가지고 처음에 두 번째 그 부분에서 계좌 카드를 등록해주고 첫 번째 부분에서 꾸준히 지출이랑 수입을 여기에 등록하기 그리고 월말 또는 월초에 여기 밑에 월별 통계를 잘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하긴 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간단한 버전에는 이 두 번째 그 계좌 부분 중간에 있는 게 없어요. 그럼 한번 사용해보시고 피드백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 혹시 추가로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드리고 필요하면 업데이트해서 2탄으로 돌아올게요. 제가 노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최대한 탈탈 털어서 열심히 만드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 도움됐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TMI인데 여기는 지금 부활절 연휴여서 부활절 초콜릿을 엄청 파는데 이거는 간식으로 야금야금 먹으려고 산 귀여운 초콜릿이에요. 여러분도 하나 드셔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이.